비장에 영향을 주는 황색은 몸의 기능을 정화시켜주는 색입니다. 노란색은 흑색으로 비위는 흙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비는 피를 만들고 위는 양분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살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만물을 길러내는 흙과 같다는 것이죠. 비장과 위장의 좋은 소리는 후 하면서 숨을 내쉬는 소리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후 소리와는 약간 차별성이 있어서요. 목 윗부분에서부터 후 라고 소리를 내어줍니다. 후. 비위가 좋다 또는 비위가 상한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장과 위장은 소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장이 상하게 되면 몸이 무겁고 사지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몸이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비장 경락은 엄지발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을 타고 올라와서 비장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무릎 쪽에서 통증을 느낀다거나 또는 구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럼 비위에 도움이 되는 쟁기 자세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매트를 준비하시고요. 양 발을 모아서 양손은 등 뒤에 받쳐줍니다. 자, 이때 머리와 목이 반드시 매트 위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자리를 조정하시고요. 숨을 내쉬었다 마시면서 다리를 쳐서 머리 뒤로 넘깁니다. 발끝이 닿지 않을 때는 반드시 허리를 받치시고요. 발끝이 닿으실 때는 양손을 깍지 껴서 내리시고 열 발가락을 가볍게 꺾어주시면 기혈이 흩어지는 것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에서 편안하게 복식호흡을 하시면 늑골 밑에 있는 비위가 자극되면서 에너지와 노폐물이 쉽게 방출될 수가 있죠. 자, 복식호흡을 하시다 보면 배가 너무 겹쳐서 숨쉬기가 어렵다 생각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보다 자주 하셔서 체중을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보다 강하게 비위를 자극해 줍니다. 깊게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가 더 이상 참기가 어렵고 목 뒤에도 무리가 온다 생각되시면 척추 마디마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자, 완전히 자세가 풀어지게 되면 편안하게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서 목 뒤에 긴장감을 풀어주시고요. 쟁기 자세는 비위뿐만 아니라 직립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때문에요. 내려오셨을 때 목이나 가슴 앞쪽 또는 배 아래쪽, 등 뒤쪽 각각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많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나를 잘 체크해 보시고 그 부위에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늘 자극해 주시는 것도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장이 상하면 가슴과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요. 부역질과 트림이 나고 또 가끔은 신물이 넘어오기까지도 합니다. 위장은 오장육부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위장경은 두 번째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 앞쪽을 지나서요. 복부를 지나서 얼굴의 양쪽 뺨을 지나 U자가 그려지듯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위장에 도움이 되는 비둘기 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발끝은 모아줍니다. 양손은 뒤꿈치로 가져가시는데요. 자,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젖혀서 고개까지도 완전히 뒤로 젖혀보세요. 자, 이때 살이 찌는 분은 어깨를 약간 모으시고요. 너무 마르고 예민하신 분은 어깨를 뒤로 확장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복식호흡을 하셔도 좋고요. 더 이상 숨을 참기 어렵다 하실 때는 꼬리뼈 밑으로부터 내려놓으시고 요추 당기시고 흉추 경추를 당겨서 머리는 마지막에 드셔야지만 목 뒤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는 앞으로, 고개를 뒤로 떨궈줍니다. 다리 앞쪽으로 흐르는 미경락이 직접적으로 자극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장이 편안하게 이완되기 때문에 막혔던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 아마 직접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숨을 내쉬면서 마디마디 내리시고 머리는 마지막에 당겨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엉덩이는 최대로 앞으로요. 양손가락으로 뒤꿈치를 살짝 잡아주셔도 좋고요. 손바닥으로 발바닥 전체를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시거나 또는 한 번의 호흡으로 더 이상 숨을 참기 어려우실 때 마디마디 내리면서 내려오시면 지나치게 마르신다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좋은 색은 흰색이죠. 그래서 보통 호흡기를 많이 쓰는 창이나 소리를 하는 분들이 흰색 옷을 많이 입습니다. 이 흰색은 폐와 대장에 영향을 미치는 색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폐가 약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희거나 창백한 것도 볼 수가 있죠. 폐에 영향을 미치는 소리는 스 하는 바람 소리입니다. 스 라고 발음하면서 폐 건강을 한번 북돋아 보면 어떨까요? 폐는 혈액의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혈액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폐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은 감기에 걸리거나 숨 쉴 때 거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는 침이나 가래가 많아지기도 하죠. 이런 폐를 관장하는 경락은 엄지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의 안쪽을 따라서 가슴 앞 흉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흉부가 팽창되면서 호흡기 계통 질병과 소화기 장애에 많이 도움이 되죠. 폐경락을 자극해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성된 물고기 자세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부자를 하고 앉습니다. 오른발이나 왼발 편한 곳을 올려도 되고요. 반드시 양 발끝을 잡습니다. 자,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발을 잡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상체를 젖혀서 머리 위로 씁니다. 발끝을 잡고 계시면 편안하게 어깨부터 이완이 되면서 숨이 허벅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때 무릎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무릎을 내려놓으셨을 때 호흡기뿐만 아니라 대장계통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를 보다 열기 위해서는 이마 쪽이 바닥에 닿도록 더 많이 최대한 젖히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되 턱이 들려있기 때문에 기운이 뜰 수 있어서요. 반드시 눈을 감고 입을 다뭅니다.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을 바라보시면서 호흡기가 정화되는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더 이상 참기 힘드실 때 서서히 자세를 풀어줍니다. 자세를 풀고 나서는 팔다리,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송장체 위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대장은 소장에서 찌꺼기를 받아서 배출하는 장기관입니다.
대장이 병이 들게 되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는 장이 끊어지는 듯 아프고 울리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죠. 또는 설사를 하거나 가슴이 헐떡거리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대장 경락은 검지의 끝에서 시작해서 팔의 외측을 따라서 이어지다가 어깨에서 쭉 돌아서 코 앞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경락을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배설과 호흡의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요가 동작인 바람떼기 체위를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두 가지 동작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리가 많이 부으면서 대장이 안 좋은 분은요, 무릎을 펴서 발바닥을 천장을 향해서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아무 곳이나 편한 곳을 잡으세요. 반드시 뒷 무릎을 펴주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상체가 45도를 그리게 일어납니다. 자, 그때 대장이 가장 잘 자극이 되고요. 이때 시선은 무릎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내려오기를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고요. 반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일어납니다. 턱을 당겨서 무릎을 보지만 다리 뒤쪽에 통증이 오는 것이 느껴지죠? 자, 그때는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다 할 때까지 늘려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체 순환이 잘 돼서 대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자, 마시면서 툭 떨궈주시고요. 양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에서 깍지를 낍니다. 이때 무릎이 반드시 가슴에 오게 하시고요. 양 발은 나란히 모아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무릎 사이를 봅니다. 목을 뒤로 젖히게 되면 경추에 무리가 오니까요. 반드시 턱을 당겨주시고요. 자, 이때 의식은 하복부에 두시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할 때는 내려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누워계신 상태에서 숨배 가득히 멈춥니다. 최대한 배를 불린 상태에서 일어나시면 배가 강하게 자극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참기 힘드실 때는 숨을 내쉬면서 점점 더 괄약근을 강하게 조입니다. 몸을 최대한 수축하게 되니까 대장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이 잘 해소가 되겠죠? 자, 마시면서 툭 떨궈주시면 바람빼기 자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안에 가스나 노폐물이 잘 나가게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성장체위로 휴식을 취합니다.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는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검은색 음식들이 신장과 방광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다고 하죠. 신장과 방광에 좋은 소리는 후 하는 소리인데요. 우 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신장과 방광을 울리게 되죠. 입술을 둥글게 하고 마치 촛불을 불어 끄듯이 숨을 조금씩 내쉬면서 후 소리를 단번에 고르게 냅니다. 후. 신장과 방광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요. 한 곳이 나쁘면 반드시 다른 한 곳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관들은 몸의 수분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된 혈액을 정화하고 또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를 배출하게 되죠. 신장이 상하게 되면 배가 더부룩하면서 또 허리도 아프고요. 또 소변을 보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 신장 경락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 내측을 따라서 쇄골과 흉골이 연결된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럼 요가 동작 중에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우선 엎드리기 전에요. 메뚜기 자세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손은 주먹을 쥐어서 다리 아래쪽 또는 손등이 다리에 닿게 하셔도 되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모아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손바닥을 다리에 받치시고 손끝을 모아주는 그런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에 한번 엎드려 보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게 다리를 높게 들어줍니다. 이때 반드시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펴셔야지만 허리에 강하게 자극이 되시고요. 다리가 벌어지게 되면 요추에 무리가 옵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이마가 바닥에 다리를 높게 들어주시되 다리약근을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허리를 강하게 자극하면서 의식은 요추에 두시면 요추가 단단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